오늘은 6년 만에 출시된 픽스보디 캡처 프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왔는데요. 내가 원하는 공간에 미션 플랜을 미리 컴퓨터로 작업을 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전송을 시키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버튼 하나만으로 바로 비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론의 사람들 고진입니다. 오늘은 6년 만에 출시된 픽스보디 캡처 프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왔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있는 픽스보디 캡처를 쓰고 계셨는데요. 원래 픽스보디에서 나왔던 미션 플랜 어플리케이션이었고 그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과 알아보려고 합니다. 팬텀 4 프로, 매빅 2, 매트리스 200 기종들 그런 것도 당연히 픽스보디 캡처 프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매빅 3 엔터프라이즈, 매트리스 300 기종 이런 것들을 새로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간편하게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몇몇 가지의 산업용 드론들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픽스보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지원되는 기종들과 지원되지 않는 기종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빌드 B의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종들이고요. 빌드 A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은 파일들을 SD카드로 옮겨주시면 조종기 안에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캡처와 캡처 프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화면이 직관적으로 나와 있고 우측에 보이는 설정값들을 조정해 줄 수 있고요. 픽스보디 클라우드와 연동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 미션 플랜을 미리 컴퓨터로 작업을 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전송을 시키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버튼 하나만으로 바로 비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미션 플랜들을 보게 되면 그리드, 올빗, 실린더, 그리고 셀 타워, 어셋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셀 타워, 어셋 같은 경우는 통전탑과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드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그리드와 더블 그리드 기능들을 설정값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빗의 경우에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두고 주변을 확인하면서 원형 비행을 하는 기능들로 더 디테일한 촬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린더 같은 경우는 건물 촬영이나 입체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POI 비행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비행을 나가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JI 조종기에 픽스보디 캡처 프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왔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왼쪽 상단에 내가 사용할 기체가 연결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New Plan 버튼, 그리드 비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용 방법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순서로 나와 있고요. GPS가 같이 RTK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지도상의 위치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를 눌러서 지도상에 내가 할 부분 움직여서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우측에 보게 되면 비행하게 되는 시간, 지역의 면적, GSD값, 싱글 그리드로 움직일 건지 더블 그리드 로 움직일 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체의 고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최소 10m부터 최대 150m까지를 따라서 그리드의 크기도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오버랩 값을 조절해서 그리드의 촘촘함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파란색 스타트 미션이라고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행이 바로 시작되는데요. 이륙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기체가 스타트 위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픽스보디 캡처 프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비행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새롭게 나온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굉장히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딱 필요한 기능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화된 미션 플랜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리드 말고 실린더, 더블 그리드, 올빗 이런 미션 플랜들이 자동적으로 진행돼서 편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되어진 데이터는 여기 보이시는 픽스보디 마틱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헬셀 대표 번호 1688-5343 또는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